무엇을 살 것이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넌할 것이다. 넌살 것이다. 네. 넌살 것이다가 누가 다죠? 누가 네가 뭐 한다? 살 것이다. 넌살 것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will buy. You will be by 아니야? You will buy야. You will be by야.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온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었고요. 첫 단계에 넌살 거니? Will you buy? Will you buy?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그렇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난 우유를 살 건데. I will buy. I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What? 무엇이란 질문과 짝, 무엇, 우유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거가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ill you buy? I will buy some milk. 이러고 있죠. 그래서 다음 표현. 그녀가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녀는 닫을 것이다. 그렇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가 누가 닫고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tore. She will store. 이렇게 하면 그녀가 닫을 것이랍니까? The store가 무슨 뜻이에요? 그 가게 아닌가요? 양념시 뒤에 뭐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이상 오케이. 그래서 닫다가 뭔지 연습하고 오세요. 서해 오세요.